확인해 주시죠. 베레 무드류.
이선희 펜스가 정말 홍익대학교를 사랑으로 밝혀주고 계십니다. 와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을 담아서 벤 정말 노래 잘하나요? 네! 이야, 벤 굉장합니다. 벤이 정말 보컬들 중에서 A급들만 모여있다는 바이브 사단에 막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막내라서 좀 좋은 점이다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챙겨주던가요? 네, 일단은요 맛있는 걸 많이 사주세요. 일단 먹을 거 많이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고요. 네. 그래도 막내라서 좀 귀여움을 독차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귀여움도 많이 받고 또 사랑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최근에 바운스바운스에 네. 바이브 사단의 임세준 씨가 나와서 아, 정말요? 나는 벤보다 미가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진짜 그랬어요? 성격 나오는 건가요? 성격 여기서? 아, 진짜요? 아, 뭐 저도 뭐 세수도보단 용접보다 좋네요. 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벤 씨가 네. 방송에서 나월의 바람기어 곡을 무려 한 키 아닙니다! 두 키 높여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원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죠. 네. 실제로 도전을 하는데 좀 부담이 되진 않았나요?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그분이 부르시는데 저희가 이제 패널에 서 있는데 옆에서 성우 오빠 그러시더라고. 아, 이게 여자가 불러도 힘들지 않아? 할 때부터 아, 시키겠구나. 이게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느껴지시나요? 앞에 있는 경진 씨가 시키겠구나. 정확하게 다섯 키 정도 올려주세요. 제가 키를 잡을게요. 솔! 아, 나은가요? 네.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바람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후렴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창력 갑인 것 같습니다. 벤 씨가 최근에 그 SNS를 딱 보니까요. 네. 최근에 홀로 이사를 해서 독립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어때요? 혼자는 좋지 않아요? 예, 강아지 한 마리랑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요. 그럼 혼자 살면은 네. 좀 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살면 편한 점이요? 엄마 잔소리 안 듣는 거? 굉장히 벤이 귀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좀 제안하고 싶어요. 요즘에 네. 네. 유행한다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나 꿈꽃도 귀신 꿈꽃도 죽음 나 꿈꽃도 귀신 꿈꽃도 아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벤의 목소리로 한번 네. 애교 있게 들려줄 수 있어요? 아, 네. 아 귀신 꿈꿨다고? 네. 한번 해볼까요? 네. 한 곡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계 다음 곡은요 저의 솔로 앨범에 수록됐던 곡인데요 오늘은 가지만 다음 곡 오늘은 가지만 함께 들으시죠. 네, 여기서 잠깐 편집 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휴대폰을 들고 계시는데 지금 모두 다 휴대폰을 한번 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라이브를 하는 가수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이런 날에는 노래 부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는 미션은 오늘 괜히 어떻게 보면 유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휴대폰에 요거 한번 그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올라옵니다. 올라 우와 20 무슨 꿈 봤어요? 신부꽃도 오늘 괜히 하는 인스타그램에 올리시겠습니까? 올릴래요. 네, 매니저분.
나네. 우와, 너무 잘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커트를 해서 여기서 잘라내서 드러나니까 이어지는 곡 벤의 오늘은 마지막. 함께 들으시죠.
감동적인 무대 데뷔였습니다. 포인트